간단하게 네. 사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철원의 동성애 농부네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랍니다.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장, 네. 매장 이제 뭐 어떤 샤브샤브 전문점 네, 하고 계시고. 네네네. 네네네. 사실 철원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 어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네네. 이 철원에서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기도 좋고, 제가 원래 대전 살았었는데, 여기 올라와서 장사를 했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제가 좀 많이 아팠는데, 여기 와서 오픈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네.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 그리고 야채가 이런 것도 네네.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그 샤브샤브 식당이 사실 이제 이곳 말고도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도. 네네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우리 샤브샤브 전문점은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이게 월등하다, 이게 강점이다 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는 그 제가 이제 직접 끓인 육수와 또 소스와 그리고 푸짐한 야채, 원래 네. 샤브샤브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해야지 육수, 더 이 육수에 더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네. 시원하고. 그래서 저희는 푸짐한 야채하고 소스의 맛이 남들 동종 어깨보다 더 저 월등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맛이 더 우러나고 네. 시원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메뉴판도 아주 단출하고 샤브샤브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게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메뉴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뭘까요?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네. 한우 샤브샤브 메인. 아, 요게 이제 가장 손님들이 많이 찾고 네네네. 하시는 네. 음식인가요? 오, 그래도 유황오리도 좀 나가긴 나가죠. 유황오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 하고 네. 저 메뉴에는 있는지 뭔지 뺄 생각이고 오불사랑 딱 두 가지 오불사 단촐하게 한우 샤브샤브 오불사 점심에는 뷔페 네네 네. 야 오불사 오불사와 한우 샤브샤브 자 그럼 이게 가장 인기 메뉴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가족 손님들이 오면 샤브샤브 드시고 단체는 오면 네. 한우 샤브랑 오불사를 반반씩 이렇게 한 상에 이렇게 두 상이면 반반씩 해서 드세요 왜냐면 얼큰 오불사는 네. 좀 얼큰하거든요. 아, 오불사는 좀 얼큰. 얼큰하고 샤브샤브는 좀 개운하고. 개운하고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이거 말고 딴 메뉴 오불사라는 것도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불사라는 것도 이 샤브 고기 장사가 안 되면 샤브 고기가 녹잖아요. 이렇게 눌리고 게다가 오불사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불고기를 해서 남들은 오불 삼겹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우 불고기랑 조화를 해서 그것도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 그래서. 아,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메뉴들에는 이제 사장님의 어떤 그 노력과 노력이에요. 개발이 네, 다 들어가 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다 직접 개발하시고 이제 노력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그 맛을 내는 사장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건 특별한 네. 비법이 있다. 네네.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금은 뭐 저는 그냥 이 육수는 좀 개운한 뭐 다른 데는 뭐 고기 육수도 쓰는 저는 이 육수를 해물 육수로 해서 해물 육수를 쓰고. 왜냐면 또 고기와 해물 육수가 어우러졌을 때 그 감칠맛이 또 틀리죠. 폭발하겠어요. 시원하면서 고기의 그 담백한 그게 어우러지면 시원하면서 담백하죠. 네네. 저 그러면은 그 주로 오시는 손님들 연령대가 좀 특별히 정해져 있을까요? 주로 오시는 분들. 주로 오신 분들 이제 가족 다니는 애기 엄마나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샤브가 어른들이 병원에서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가족 단위 부모님 사드리려고 올 때. 아, 그러니까 집에서 매번 이렇게 챙겨드리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야채를 먹어도, 쌈을 먹어도 한 요만큼밖에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익혀서 먹으면. 한없이 드시고, 칼국수까지 다 드시니까 어른들 모시고 올 때, 근데 뭐 엄마들 단체 회식할 때, 네네. 뭐 이렇게 부대 회식할 때. 아, 맞아요. 아까 군인분들도 회식하러 오시고. 저희 이렇게 하면 이거 드시고 추가 야채를 무한 리필이거든요. 이게 야채가. 채소는. 그러니까 추가 야채도 드시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애써주시는 분들이 그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손님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당으로 기억되고 싶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농분회를 가면 푸짐한 야채와 담백한 육수, 그리고 이 한우로 소고기를 쓴 그런 맛있게 먹고 간다는, 그렇게 남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면 항상 배부르다 하고 드시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드시고 이렇게 블로그에도 좋게 올려주시고 하는 거 보면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계속 그렇게 남고 싶어요. 저도 생각도 못한 데서 연락이 오니까. 아, 어떤 예약 손님 같은 거. 네. 저희도 뭐 거의 어떨 때는 80명 자리가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번 주까지는 진짜 주에 세네 번은 강화버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주일에 한 세네 개씩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바빠지시겠네. 열심히 해야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